전 성경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한 군데 이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사건 속에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항상 한 가지 사건만을 하나님께서는 늘 조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 속에는 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다른 사건이 중간에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에 등장하던 사건이 또다시 또 등장을 하는 교차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던 이 회당장 이 아버지의 사건 속에서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라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또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전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어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성경에서 세 권의 책에 기록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이 사건은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당장이라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한 지역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지역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곳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때론 수백 리, 때론 수천 리 길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에는 회당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학식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만 섬겼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뛰어난 그 지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다음 같은 예수님 앞에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구원받게 하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내용된 문장을 보면 이 기록된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내 딸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이 시작되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두증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이로 사건 속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성경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란 자리는 각 직종별로 전문가들입니다.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나는 내 마음의 상처, 나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괴로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그가 찾아가서 치료받을 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많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게는 괴로움만 더해진 무거운 사람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짐은 어떤 것입니까? 상처의 짐. 때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 몸에서 피를 흘러내리는 하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혈루증 여인은 일반인들과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혼자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남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자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님,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의 이 투병 생활은 이 여인에게서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은 12년 동안 피를 계속해서 실사 없이 흘러내리는 이 병은 사람에게 심한 어지럼증과 빈혈로 인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초신자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회당장 왜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무엇인가는 두 사건을 같이 중복을 시키면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고 성경에서 박식한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사람은 믿음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 이 여인은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신자 중에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같은 그런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성경 강조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이 여인이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감히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강좌기를 마가복음 5장 27절에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옷에 손 댔다는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겉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 입으신 옷에는 술이 달려 있습니다. 실 같은 술이 달렸는데 이 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초신자인데 어떤 일의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옷까지 손댔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생을 가졌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구원을 받고 치료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 옷가에만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마가복음 5장 29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혈루 권원이 곧 마른지라. 12년 동안 고통받던 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고통받던 12년 동안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알려주시고 곧이라 나는 즉시 거쳐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고통이 사라진 것을 내가 곧 깨닫는 주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자신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취지종을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께서 여기서 놀라운 선언 다섯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오늘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물으시더니 바로 이 여인이 고백하는 순간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5장 3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다섯 가지를 선언합니다. 갑자기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러 나갔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가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너는 앞으로 다시는 고통이 없으며 다시는 괴로움이 없으며 너의 가는 길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픈 곳을 터치해 주셔서 그것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 내 육신의 모든 고통이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왜 두 사건이 교차됐을까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강조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사람을 가르칠 만큼 그런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자신 집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갓 예수 소문 듣고 나온 혈루증 이 여인은 너무나 어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냐면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 차원을 넘어갑니다. 내가 그분을 옷까지 손만 대도 나는 치료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 믿음이 더 훌륭합니까? 오래 믿었다는 사람보다도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각 시대에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멧돼손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은 멧돼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런데 오래 그렇게 믿었는데도 온전한 십일조 한번 못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립니다. 오래 믿었다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 혈루증 여인 같은 여인은 기도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은 하는데 전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혈루증 이 여인처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나가서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성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오래 믿었으니 무엇인가는 모든 면에 매서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소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부숴버립니다. 순수한 신앙 가진 어린아이 신앙 가진 이런 초신자들은 교회에 그렇게 말썽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성경에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 여인은 칭찬을 하세요. 보통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딸이라고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 너는 건강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신 오늘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야이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이 딸이 죽었습니다. 병원 아닌 집으로 갔더니 야이로 딸이 죽은 이 집은 초상집입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비통해하며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율의 딸이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해서 같은 12, 12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한숨 소리가 그치질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나요? 내 마음은 하나님 죽은 자의 특징 같은 것입니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 썩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이 연속 속에 내 속은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짓눌러서 나는 드러낼 수 없는 몸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사업은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이제 나이는 점점 황혼기에 접어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사방이 절망일 뿐입니다. 환경이 죽었고 내 마음이 죽었고 전부 보이는 것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마치 한 개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을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겨울에 온통 산천 초목이 다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동면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더니 다시 이 동면 잠에서 깨어난 세상 만물들이 싹이 다시 돋아나고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비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끝났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씁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세상 배경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떤 것인가요? 내가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고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시간 살아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환경이 아무리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초상집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난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난 다시 재기할 수 있어, 난 다시 살 수 있어 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비웃습니다. 다 망해먹었는데, 다 털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려놓고 무슨 네가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느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아이의 손을 만집니다. 죽어버린 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어떤 것인가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는 다 절망입니다 말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잠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주실 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사건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 사건은 여기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두 사람과 접촉을 하셨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 분은 타이에 의해서 접촉이 되셨고 한 분은 자이에 의해서 접촉이 되셨습니다. 그 접촉이 어떤 것입니까? 혈루증 여인은 그 여인이 와서 주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은 주님이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시냐면 주님 죽습니다. 이 두 여자 만지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미 판결이 떨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졌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셨어요. 주님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작이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혈루증 이 여인 주님 몸에 손댔습니다. 혈루증이 어떤 것이냐면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출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앉은 자리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리든 이 여자의 몸을 손을 대면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피를 계속 흘러내리는 여자입니다. 피를 흘러내리는데 이 피가 어떤 것인가요?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 피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계속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곧 죽은 여자입니다. 피가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인데 그렇다면
두 여자를 같이 몸에 예수님 접촉을 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누가 살았습니까? 두 여자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사람, 10여 년 동안 고통받는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 살려내시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야이로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포용하십니다. 다 안아주세요. 누구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은 곧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날마다 부활이 있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죽었다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주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놀라고 놀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환경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살아날 때, 회복될 때에 이 부활이 내게 주어질 때에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오늘 그 사건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